안녕하세요. 쳇터박스입니다. 오늘은 해리포터 세계관의 마법 학교인 호그와트에 잘 알려지지 않은 몇 가지 사실들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명문 마법 학교인 호그와트의 학비는 얼마일까요? 놀랍게도 호그와트의 학비는 무료입니다. 작 중에서 학비에 관해서는 언급된 적이 없었는데 작가인 JK 롤링이 학비가 무료라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만찬에 가까운 식사에 엄청난 크기와 시설을 보유한 호그와트는 어떻게 학비를 받지 않고 운영이 가능한 걸까요? 그건 바로 호그와트가 마법부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공립학교이기 때문입니다. 마법사회를 위한 인재 양성을 위해 마법부가 호그와트에게 학비를 지원해주고 우수한 호그와트 학생들이 졸업 후 마법부에 가기도 하는 공생관계입니다. 하지만 학생들도 아예 돈 한 푼 안 들이고 호그와트를 다닐 수는 없는데요. 교복과 지팡이 같은 개인 물품은 당연히 개인적으로 구매해야 되고 수업에 필요한 교보제 역시 사비로 구입해야 하죠. 이러한 부분도 제법 비용이 드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즐리 가문이 호그와트의 학비가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가정 형편을 걱정하는 것을 보면 적지 않은 비용인 것 같습니다. I need to ask yours. Red hair and a hand-me-down robe. You must be a Weasley. 불우한 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 제도도 있는데요. 해리포터의 최종 빌런이었던 볼드모트는 어렸을 적에 가난한 고아였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을 받아 호그와트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마법부의 학비 지원이 호그와트 재학생들에게 학비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여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점은 바로 마법부가 호그와트 운영에 간섭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2편인 비밀의 방과 5편인 불사조 기사단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잘 나타나죠. 비밀의 방에서 는 마법부 장관인 코넬리우스 퍼지와 호그와트 이사회의 일원인 루시우스 말포이가 덤블도어를 교장직에서 해임하려고 했었고 The other governors and I have decided it's time for you to step aside. This is an order of suspension. 불사조 기사단에서는 호그와트의 장학관으로 임명된 마법부 차관 엄브리지가 부리는 엄청난 행보를 볼 수 있습니다. That under the terms of educational decree number 23 as enacted by the minister 어둠의 마법 방어술은 담당 과목의 교수가 1년 넘게 재직하지 못한다는 징크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해리포터 시리즈별로 어둠의 마법 방어술 담당 교수들을 한번 보면 말더듬이 퀴렐 교수 포터. Hello, Professor. Harry, this is Professor Quirrell. He'll be your defense against the dark arts teacher. 길더로이 로가트. Gilderoy Lockhart. 리무스 루핀. Professor R.J. Lupin. Defense against the dark arts teacher. 매드아이 무디, 아니 바티 크라우치라고 해야 될까요? 돌로레스 엄브리지 Ordinary wizarding level examinations, more commonly known as owl. 스네이프 교수. Meanwhile, the post of defense against the dark arts, Professor Snape. 호그와트가 볼드모트의 하수인인 죽음을 먹는 자들에게 장악당했을 때는 그들의 일원인 아미쿠스 캐로우가 담당 과목의 교수였죠. 여기에 더해서 담당 교수의 말로가 상당히 좋지 못하기까지 합니다. 퀴렐 교수는 볼드모트의 영혼이 떠나가며 사망. 길더로이 로가트는 망가진 론의 지팡이로 기억 조작 마법을 쓰려다 자신이 맞는 바람에 기억상실증에 걸리죠. 루핀 교수는 마지막 시리즈인 죽음의 성물에서 호그와트 전투를 치르다 자신의 부인인 림파도라 통스와 함께 사망. 폴리주스 마법의 약을 마시고 무디 행세를 했던 바티 크라우치 2세는 디멘터에게 키스당해 영혼이 빨려버리고 진짜 매드아이 부디는 죽음의 성물에서 7명의 해리포터 작전을 하다 사망했죠. 돌로레스 엄브리지는 볼드모트 세력이 마법부를 장악하자 볼드모트 편에 붙어 악행을 저지르는데요. 볼드모트가 몰락한 이후에는 아즈카반 감금형을 선고받죠. 스네이프 교수는 볼드모트에게 살해당하고 아미쿠스 캐로우는 영화에서는 별 비중 없이 등장하는데요. 맥고나걸과 스네이프의 마법 전투 씬에서 마법을 맞고 쓰러졌고 볼드모트의 군대인 죽음을 먹는 자였으니 볼드모트 세력이 몰락한 이후 최소 아즈카반행을 선고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호그와트 외곽에 있는 커다란 버드나무, 영어로는 웜핑 윌로우인데요. 의미로만 번역하면 휘두르는 버드나무 또는 때리는 버드나무입니다. 이름에 걸맞게 자신에게 낳은 사물을 공격하는 무서운 놈인데요.
비밀의 방에서는 해리와 론이 호그와트 급행열차를 놓쳐서 이동수단으로 사용했던 나르는 자동차를 공격했고, 3편에서는 해리포터의 빗자루인 님부스 2000을 박살내버렸죠. Your broom, it sort of blew into the Whomping Willow and... Well... 이 버드나무는 마법사들의 마을인 호그스미드로 갈 수 있는 비밀 통로의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호그스미드의 귀신이 나오는 흉과 비명을 지르는 오두막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이 버드나무는 루핀 교수가 호그와트에 입학할 때 심어진 건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루핀 교수는 늑대 인간입니다. 당시에도 호그와트의 교장이었던 덤블도어는 늑대 인간인 루핀 교수의 정체를 숨길 수 있게 배려하여 보름달이 뜰 때마다 버드나무의 비밀 통로를 이용해 호그스미드의 비명을 지르는 오두막에서 변신을 하게 했는데요. 늑대인간으로 변신한 루핀 교수의 울음소리 때문에 비명을 지른다는 이름이 오두막에 붙은 거고,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은 루핀 교수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덤블도어가 퍼뜨린 것이라고 합니다. 무언가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필요의 방. 호그와트에서 일어나는 가장 신비한 일 중 하나인 필요의 방은 호그와트의 창시자 중 한 명인 네번클로가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했었는데요. 원작 소설에서는 집요정 도비가 필요의 방의 존재를 해리에게 알려주지만 영화에서는 네빌이 우연하게 찾아내는 것으로 나옵니다. 필요의 방이 작중에서 처음 등장한 것은 불사조 기사단에서 해리포터가 덤블도어의 군대를 훈련시키던 장소로 등장했었습니다. 엄브리지의 눈을 피해 어둠의 마법 방어술을 연습하던 장소로 마법 훈련에 필요로 하는 물건들이 있었었죠. 혼혈왕자에서도 필요의 방이 등장합니다. 죽음을 먹는 자들을 호그와트에 침입시킨 물건이죠. 공간 이동을 시켜주는 사라지는 옷장이 있던 곳도 필요의 방입니다. 죽음의 성물에서도 필요의 방이 등장합니다. 먼저 해리가 호그와트를 떠나 있을 때 덤블도어의 군대가 호그와트에 숨어있을 장소를 제공했죠. 그리고 볼드모트의 호크룩스 중 하나인 레번클로의 왕관이 숨겨져 있는 곳도 필요의 방이었습니다. 호그와트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존재 중 하나인 필요의 방은 호그와트 비밀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Maybe he's gone to the room requirement. Doesn't show up on the map, does he? 검은 호수는 호그와트에 있는 커다란 호수인데요. 인어와 대왕오징어 등의 다양하고 위험한 생물이 살고 있는 검은 호수는 네 번째 시리즈인 브레잔에서 트라이위저드 두 번째 시합의 주무대였죠. 처음 해리포터가 호그와트에 입학할 때 해그리드의 안내를 받아 보트를 타고 건너가는 것도 바로 검은 호수입니다. 또 검은 호수는 혼혈왕자에서 죽음을 맞이한 덤블도어의 무덤이 있는 장소인데요. 죽음의 성물에서 볼드모트가 덤블도어의 무덤을 열고 딱총나무 지팡이를 가져가는 모습에서 검은 호수의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호그와트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You complete me.